아, 이거 봐. 네. 체육관에 이거. 사람이 없네. 체육관에 사람이 없어, 지금. 봐봐, 여기가. 어, 어떡해.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지금. 봐봐, 봐봐. 아, 저기서 운동하는 거. 지금 우리 트레이너들밖에 없어. 체육관에 봐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돈 나가는 애들만 있다고, 이거 봐봐. 너무너무 추진했어. 건물 관리자분 오셨습니다. 인사 차렷. 인사드립니다. 정수, 가서 커피 좀 사오고. 어? 아니야, 아니야. 커피 한잔 해. 아니야, 아니야. 커피 한잔 해. 부담스러워. 빨리 운동해. 이런 상황을 핸드폰을 찍어갖고. 네. 아니야. 보낼까? 아니야, 괜찮아? 형님 알고 계셔? 아, 다 알고 계셔. 빨리빨리. 아유, 아, 조심해, 조심해. 여기 얘기들이에요, 조심해. 손. 제 것만. 아니야, 괜찮아. 우리 돈이 없어서, 커피 먹을 돈이 없어서. 아, 부담스러워. 아, 다 같이 먹어야지. 저러면 부담스럽지. 우리 돈이 없어. 우리 돈이 없었어. 아, 저거 안 주는 이만 못해요, 저거. 아, 근데. 아니, 정성이죠. 돈이 없어서 안 먹고. 아니, 일부러 직원들 이렇게 일부러 너네들 불쌍히 운동하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건가요? 아니, 그건 당연하죠. 운명에서 눈물 흘리고 있던 거 같아요. 그럼요. 네. 당연한 거잖아요. 아, 어쩐지 표정들도 다 네. 어둡게 있더라. 네. 커피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요즘 대전만 하고 있어. 네. 우리 새끼들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이 새끼들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아, 저분이 무슨 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연기 잘한다, 연기 잘한다. 와, 진짜 걸베이 되겠네요. 진짜 걸베이. 각설이 걸베이. 자식들이 그제 대표는 지금 힘들어서 그러는데, 저. 불편하고 수지라도 좀. 그쵸? 가끔. 왜 가져가는 거야? 아, 저걸 왜 챙겨줘?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좀 가졌어. 심지어 딴 데서 받은 거죠. 심지어. 저다 주유하고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 아. 조금이라도 있는 거. 짜라기, 일부러 짜라기 보이려고 저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왜 줘, 그걸. 아, 줄 건 없고. 잘 쓰겠습니다. 어, 가서 좀 네. 얘기 좀 잘 해주고. 알겠습니다. 운동 안 해?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근데 사람도 없고. 너 6개월 등록한다. 6개월 서비스 해줄게. 네. 어? 6개월 등록, 6개월 등록. 야, 하늘 떼고 안 오겠다, 이제. 이쪽을. 아직 운동할 마음이 없어서. 아니야, 마음이 생길 거야. 으아, 쟤! 알겠습니다. 6개월 등록하면? 네. 이제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네, 네. 오픈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이제 잘 얘기해줘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응? 너무 막 했는데. 아, 진짜 이 봐봐. 문도 닫혀 있고. 아, 문이 닫혀. 몰려온다, 몰려온다. 진짜, 나 진짜 몇 년 됐지만 나 진짜 처음이란 말이야. 네. 응? 이게 무슨 일이야? 가, 어? 어. 아니. 근데 엘리베이터 타는 것보다 계단을 올라가는 게 나아, 계단을. 아, 네. 계단을 올라가야지 운동도 되게 좋아. 네. 아유, 뭘, 아유, 몰라. 청소하고 있었구나. 아유, 뭘 또 이게 청소를 하고 있어. 아유. 아유, 올라가. 아유, 이게, 아유. 그냥 뭐 항상 청소하고 있지. 건물 관리인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 왜냐면 층마다 지금 청소하고 있잖아요. 맞아. 때 아닌 대청소를 한 것 같습니다. 조물주보다 높으신 건물주님. 부담스러워. 가. 안녕. 잘 가. 올라가. 아, 수고들했어. 가. 올라왔어. 아, 먹고 살기 드르기 힘드네. 어떡해. 체육관을 문은 닫긴 닫았지만 대회 준비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들끼리는 운동을 가능하죠.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집중해, 집중. 어? 네. 집중하라고. 물려야지. 그렇지, 더.
더 모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가슴이 밑에 잘 떨어져서 모아지는지. 온도 가리키는 거예요? 뭐야? 가슴이 잘 모아지는지 보는 거예요. 더 모아야 돼. 더 모아, 더 모아. 아, 군들 도와주세요. 아, 군들 도와주세요. 더, 뭘 도와줘? 더 모아. 가슴을 더 모아. 그렇지, 그렇지. 만져보지 못하니까 내가 다 느끼고 있다. 도로.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좋아, 더 모아. 그렇지. 이 봉으로 그 부위를 대고 손으로 끝으로 느껴줘. 옛날에 명의들이 실로 이렇게 해서 순간순간 이런 거 재잖아요. 이렇게 딱 그거를 이제 제가 막대기로 그 느낌을 잘 전달을 받았습니다. 어, 야, 너 지금 운동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아, 달라고 하고. 근데. 니네들 지금 몸이 어땠어? 아, 저 정문이하고 윤준이는 만약에 대회가 있다고 하면 얼마 안 남았던 거야, 그치? 네. 지금 진짜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던 거야, 아니야? 네, 맞습니다. 정문이하고 윤준이는 몸 한번 봐봐봐. 몸 한번 벗어봐봐, 벗어봐봐. 네. 느낌 한번 보게. 아, 윤준 씨 엄청나더라고. 나 내 쪽 봐봐, 내 쪽 봐봐. 오, 잘한다. 어머, 어깨 넓어진 거 봐. 요, 요. 캡틴 아메리카 해줬어요. 아니, 된다. 라인 듣고 쫙 갈라졌잖아요, 가슴. 와, 신기하다. 복근 라인 보라고. 복근 라인 봐, 볼 봐. 엄청 화가 났어, 몸이. 많이 좋아졌죠? 어깨 제조. 성주 씨 몸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야, 되는구나. 우와. 문 씨랑. 표정 자체가 달라졌어요, 지금. 복근 네 힘이 있잖아. 딱 그 느낌을 항상 유지해야 돼. 사람들밖에 없는데 힘을 내가 어떻게 주는지 모르면 안 돼. 계속 시침호흡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사실 대회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치면 사실 실패한 거 맞아요. 5월 달에 대회도 사실상 금방 올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컨디션 갖고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야, 쉬지 말고! 쉬지 말고 해, 쉬지 말고! 빨리 해! 너희는 왜 똑같은 거 맨날 해? 막 바꾸고 좀 해, 좀. 바꾸기도 좀 해. 혼자 밥 먹은 거예요? 여기나. 아니, 어? 어? 네. 어쩐 일이야? 어, 아니, 요즘 한가해가지고 한번 놀러 갔어. 아, 죽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양치승 형, 양덕승입니다. 아, 친형님이시구나. 야, 언니. 약간 닮았어,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첫째 양윤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둘째 양소혜입니다. 횟집은 한 오래돼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횟집을. 여기 또 끝장나겠네, 여기. 아, 여기 또 빈 수족관 만들고 오시겠네요. 코로나19 때문에 체육관 문을 닫아서 사실 좀 시간이 좀 많이 있어요. 오랜만에 이제 형도 보고 조카도 보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지 걱정도 되고 해서 갔습니다. 혼자 밥 먹으러 가는 것 같아. 윤수 중학생 됐지? 교복 한 번도 안 입어봤어? 아이고 중학생 딱 되자마자 그냥. 아 맞아 학교를 지금 못 가니까. 코로나19 여파로 각급 학교의 개학이 또 2주 미뤄져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2주 더 미뤄졌습니다. 그러게. 아니 근데 그거 입고 학교 빨리 가고 싶지 않아? 아니 어렵지 않아? 학교 왜 가고 싶어? 소연은 어때? 학교 안 가니까? 좋아? 좋아? 너 집에 놀고 싶어? 놀고 싶지. 아, 놀는 건 내가. 아니 소연이 내가... 어쩐지 놀면서 너무 많이 놀았어. 실험해도 되겠다, 야, 소야. 아니, 어서 실험해도 되겠어. 아니지. 아, 진짜. 아니야. 바로 하지 마요, 졸업을 할 바에는. 뭐, 그런 얘기하러 왔어요? 어디, 뭐야. 형제한테. 형제한테. 아니, 이거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바로 하지 마. 뭐야, 이거. 그러네. 저런 것 때문에 어르신들을 만나기가 싫었어, 나가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한단 말이에요. 저도 키가 더 컸네 막 이런 거. 우리 맞아. 아 그게 스트레스야? 너무 짜증났어. 그럼 때마다 키가 커. 너는 안 큰 이보다 낫지 않아요? 아니야 둘 다 스트레스. 뭐는 말을 걸지 마. 작은 아빠가 용돈 더 많이 주지 않아?
그지? 어, 용돈은 또 많이 주시는구나. 그럼 좀 용서할게요. 맞아, 맞아. 어, 자상하고. 장난기가. 그거 낫다. 재밌고. 그리고 잘 놀아줘. 개인 배당. 오면 매일 거의 한 20만 원씩. 와, 진짜 한다. 와, 20만 원씩이요? 와, 적은 아빠. 20만 원씩 줘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주죠, 20만 원씩. 정말? 오. 그 이상으로 술을 얻어먹고 다니는 거 아니야? 애들은 요즘 아주 코로나 때문에 난리야. 힘들어. 애들은 난리야. 애들만 좋지 뭐.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가고. 여기 뭐, 아. 뭐 여기 뭐 일할 건 없어? 아, 여기서 알바하려고? 난 뭐 먹을 거 없어 그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아르바이트 하러 온 거야 지금. 아, 아 정말 여기서?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저씨가 아프셔가지고 병 간호하셔야 돼서 못 나오셔가지고 제가 혼자 하는 일이라 엄청 힘들었어요. 어우, 일손이 필요하긴 하네. 할 게 뭐뭐 있어? 제일 중요한 게? 배달. 배달? 응, 요 가까운데 배달. 아, 배달은 뭐 내가 가면 되고, 내가 오토바이 타면 되니까. 나머지는. 배달비 안 들어도 좋네. 배달의 생명은 신속성이거든. 그렇지. 정말 신속하게 빡 가가지고 딱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점심시간인데 배고프겠네. 뭐 맛있는 거 해줘? 아니, 뭐 물어봐. 딱 밥 때 왔네, 또. 그러네. 시간 맞춰서 간 거네. 어. 밥 먹으려고. 밥 또 친한다. 우와. 많아. 한 마리. 우와. 맛있네. 우와. 장난 아니다. 우와. 전문가네요. 밥 또 먹어. 진짜 맛있네. 와. 야. 야, 야, 일어나! 일어나! 전형들 안 갈아? 수조 앞에서 이제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눈 안 갈아? 어, 똑바로 쳐야 돼! 눈 안 갈아? 이거 뭐야, 물고기라? 어. 관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큰일 났다. 어떡하냐. 수조 비겠네, 또. 와. 어떡해. 어, 우리 진영이야. 인사드려. 어, 안녕하세요. 주소 줄 테니까 이쪽 애들하고 같이 이쪽으로 넘어와. 심심하잖아요. 우리 직원들도. 사실 시간이 좀 한가하잖아요. 그냥 놀면 뭐 할 거예요. 와서 일도 좀 돕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렀죠. 어떡해. 야, 그럼 저거 이제 강화 한 마리로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럼요. 수족관 다 비워야 될 것 같은데. 감사드립니다. 어떡해. 그렇죠. 오늘이다, 오늘이야. 오, 엄청 큰 거다. 우와. 맛있겠다. 응? 야. 우와! 어, 저게 맛있어. 난 저쪽 분이. 그죠? 우와! 우와! 혹시, 얼마 치인가요, 이게? 12, 3만 원 정도? 12만 원 정도? 비싸다. 저 정도 에피타이저죠, 저 정도. 고추냉이야. 고추냉이야. 니네 고추냉이만 먹어. 어? 아! 아, 고추냉이만, 고추냉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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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안 먹어요. 운동 대주면 되겠네. 어, 그럼 그렇게 먹어. 와. 우와. 우와. 어머머, 잘가 가고요. 전 신설생선 좋아해서. 하필 또 도훈원장 최애생선이 신설생선이라고. 초밥으로만 40접시인데 접시 하나당 3개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20개 되신 거예요? 20개. 대박. 대박. 얼굴이 안 좋았어. 진짜 맛있죠? 어떡해. 어머, 어떡해. 저 같은 장면이 아니에요. 다 다른 장면이에요. 뭘 뭐야? 뭐예요? 종이 아니야? 밑에 까는 거. 밑에 깔려있는 거. 아, 깔려있는 거. 진짜 맛있다. 맛있겠다. 와. 야, 먹은 게 전복을 올려? 와. 이 맛이 들어가냐? 놀랍죠. 왜냐면 많이 먹고 잘 먹는 사람들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난 꿀잼도 이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난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 정말요? 나 밥인 줄 알았어. 어머 맛있어요. 저 맛있어요. 너무 맛있겠다. 정말 인초도 식당 관리를 안 해요. 반대로 사진으로 보였어요. 아, 근데 회는 초장 맛인데. 어떡해. 아, 초장 뿌렸어, 초장 뿌렸어. 타이밍이 좋아야 되는데. 여기 몰랐어. 숨기면 되는데. 빨리. 저때 먹어야 되는데. 아, 그래. 씹기 시작했을 때 먹어야 돼. 아, 붙었어. 약간 차라리 핸드폰을 떨어뜨리면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나요? 그치. 어. 아, 진짜 한숨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진짜로. 아, 그래서 다시 쪼아 먹을 수도 없고.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빨리, 지금이야. 지금 왜. 야, 너 밑에서 뭐 먼저 올려 먹은 거야? 너무 진하게 먹었어. 네. 아이고.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귀여워. 누가 이거? 그러면 안 돼. 아, 못 먹는 사람 왜 물은 거예요? 양념을 먹지 말란 소리예요, 양념을. 일단은 단백질을 먹어야 되려면 닭가슴살을 먹잖아요. 네. 그 대신에 먹는 거예요. 그대로 먹죠. 아미노산이 풍부하니까. 왜 안 먹어? 질리지, 나. 하도 많이 먹어서. 똥이 훨씬 잘생겼다, 그제? 네. 저건 진심이다. 진심. 저희는 놀란 두꺼비 같죠. 놀란 두꺼비. 뭐 하는 거야? 아, 모자랄까 봐 더 준비해서 놨다. 아. 와. 구부? 10분도 안 돼서 저 큰 접시를 다 비운 거예요? 아, 역시 형이다. 튀김 해주시네. 뭐 해? 어, 튀김. 아, 튀김 주려고? 형님 머리 좋으시네. 튀김이 좀 배부르거든요. 그쵸. 네. 튀김옷으로 확 묻히기 때문에. 네.
이거 방금 튀긴 거야? 지금 튀갖고 나온 거야? 우와. 냄새 진짜 좋아요. 너무 예쁘다. 장갑 드릴까요? 아니야, 아니야. 식사 예절 또 나오겠네.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목이 불편했다는 의견. 맛있겠다. 양손. 아, 그 두루 못 먹는 거예요? 튀김이. 성태랑 성수님은 못 먹는 거예요? 오, 안 뜨거워. 부장님 한 줄 드실 텐데. 뽀뽀 하시나 봐요. 와. 회덮밥. 회덮밥 먹어야죠. 기본. 아, 양념 들어서 못 먹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못 떠나겠어요. 사장님도 이렇게 드시나요? 네. 아줌마.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 한 입 가득. 그럼.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자, 한 숟가락에, 어? 네. 강원도 이렇게 분비가 있네. 그래도 되게 깔끔하게 드시네. 식사 예절을 지키지 않아서 목이 불편했다는 의견. 한마디도 안 해. 이 음악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저 박제 가서 딱딱 먹잖아요. 맛있었는지 저로서는 뭐 잘 먹어서 너무 좋았고요.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다 드세요. 기재 잘못이.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 먹다 끝났어. 아, 이제 시작했네. 그래, 먹으면 해야지. 고문보. 진짜 배달해 주시네? 전화를 안 받네. 진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겠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오실 수가 있지? 야, 이씨! 야, 동냐, 이씨! 야! 네 것만 보라고, 이야! 시즌 원정 경기 평균 관중이 1,000명 넘게 늘어 전체 1위를 달리고 있고 홈 관중도 3위에 올랐습니다. 전국구 인기팀이 된 것입니다.